우리 시장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0.9% 올라갑니다. 다시 연고점을 뚫었죠. 2768선, 장중 고점이 2779선인데 그 부분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닥도 같이 올라갑니다. 0.55% 플러스권으로 86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 하루 만에 외국인이 다시 시장에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426억 원 매수 우위. 다만 기관이 이거를 연속 매도 우위 지속하고 있습니다. 145억 원 팔자 포지션이고요. 오늘은 개인도 268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185억 원, 기관이 24억 원 순매수, 반면 외국인은 182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스 유틸리티와 반도체 그리고 출판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음료와 통신 장비,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은 내림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육계 관련주 상승세 이어갑니다. 여름철 닭고기 수요 증가에 이익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마니크 FNG가 12.04% 급등하면서 4,885원 선에서 전개되고 있고요. 마니커와 하림이 2%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니커가 1,295원, 하림이 3,675원 선에 전개됩니다. 팜스토리가 1.3% 올라가고요. 동호 팜투테이블도 0.76%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오늘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주들 모두 올라가는데 관련 신기술인 유리기판 테마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테마 내에서는 JNTC가 7.47% 상승세 시연하면서 23,75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HB테크놀로지도 3% 가까이 올라갑니다. 3,495원. YC캠이 1.86%, 캠트로닉스가 1.41% 상승권 유지 중이고요. SKC도 2.5%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92,900원으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 테마 상승세 시연 중인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가 하반기 HBM 핵심 시장 우위를 지속할 것이라며 목표가를 29만 5천 원까지 올렸습니다. 이 소식에 SK하이닉스 오늘 또 한 번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지금 23만 닉스까지 터치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23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는 후공정 장비주들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관련주 중에서 DIT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13% 가까이 급등하면서 2만 7천원 선 전개되고 있고요. 윈팩도 8.58% 플러스권입니다. 1,266원. DI가 3.15% 올라가면서 2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YC캠과 이오테크닉스도 2% 가까운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FSD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라이콤이 오늘장에서 22% 가까운 질주를 보여주는데요. 4,180원 선 전개되고 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8% 올라갑니다. 3,105원. 라닉스가 13.29% 상승하며 4,950원에 거래되고 있고 슈어 소프트테크가 5.57% 강세 흐름 6,440원,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3.45% 플러스권입니다. 11,1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